아이고, 언윤에는 드린 사교육비가 얼마야? 밑빠진 덕에 물붓기야, 물붓기. 야, 뭐야? 이번 수능이 엄청 어려웠다며?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그래. 아, 또 안 됐네. 목표를 낮춰야 할까? 안 돼! 이번엔 시험 출제가 잘못됐다고! 우리 자기합리화는 이제 그만하자. 안 돼! 무슨 소리야! 자기합리화라니!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 기억해? 어느 더운 여름날, 더위에 지치고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에 몰래 숨어들었지. 아라리 꽉 찬 포도송이가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그걸 따먹으려고 여우는 까치발을 해보고 발돋움을 해봐도 주무지 포도에 닿지를 않는 거야.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서며 여우는 이렇게 말했지. 안 돼!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! 사실상 여우는 포도를 따는 데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. 신포도라는 핑계거리를 찾았으니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겁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진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할까요? 미국의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는 1950년대 초에 이상한 신문기사를 보게 되는데요. 어느 사이비 교주가 조만간 큰 홍수가 닥칠 것이며 오로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비행 접시로 구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를 믿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교주에게 맡기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죠.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. 근데 웬걸요? 큰 홍수는커녕 날씨는 너무나 좋았죠. 어머, 웬일이니? 우리 속은 거야. 교주는 다시 신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.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구했습니다. 아수라 발발타. 교인들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주를 믿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? 누가 봐도 교주는 사기꾼인데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수천, 수만 명이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? 페스팅거 교수는 이런 상황을 인지 부조화라고 이름 붙였는데요.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, 신념들 간의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. 그래서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황에 맞춰 자신의 믿음이나 태도를 바꿔 자기합리화를 꾀한다는 겁니다. 결국 자기합리화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인간 본성 때문인 거죠. 안 돼! 주인이 보면 어떡해! 아니지, 포도가 담을 넘어왔으니 이건 모두의 것이야! 어우 달아! 아우 달아!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구했습니다. 이번 수능이 엄청 어려웠다며?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그래. 안 돼!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일 거야! 그런데 말입니다.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? 언윤에는 드린 사교육비가 얼마야? 밑빠진 덕에 물붓기야, 물붓기.